자, 함수 괄호 열고 1, 괄호 1, 괄호 2, 3, 4, 5, 6 얘네들을 채우는 겁니다. 함수가 어떻게 보면 엑셀에서 가장 어렵긴 한데 잘 알면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자,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 이용하세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함수들, 이렇게 주어진 함수들 잘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함수 와우사 요거 함수 삽입을 눌러주면은 함수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함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자, 저는요 일단은 있는 것들 볼게요. 운영 형태 코드 영역 글자가 A면 온라인, B면 오프라인, 그 외에는 온오프라인 표시하세요. if하고 left 함수를 쓰래요. 자, if left 여기 함수 마법사에서 발음이 안 돼. 추워서 그래요. 자, if 치면은요, if 나와요. 여기 if. if는 뭐냐면요, 논리검사 수행에서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세요. 다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조건을 줘요.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true 값을 내보내고요, 틀리면 false 값을 내보냅니다. 잘 모르겠으면 확인 눌러서 보면은 아, 이 세 개 입력하는 거구나. 세 개 다 밑에 설명이 나와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뭐냐면요, true, false 판단할 때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나와줘야 돼. 조건이, 아 이거 조건, 아 손실이야. 조건이 나와줘야 되고요. true는요, true일 때 돌려주는 값. 이 조건이 맞았을 때, 원하는 값이 맞았을 때는요, 여기 true 값이 나와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틀리다면 이 false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았을 때, 틀렸을 때 나와주면 돼요. 잘 모르겠으니까 적어줄게요. if 같은 경우는 조건 나고요, 뒤에 맞았을 때, 그리고 틀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보시라고 적는 거예요. 이거는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지? left. left 함수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원하는 값을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구라는 이 글자에 왼쪽에서 첫 번째 값이 뭐예요? 가죠, 가. 얘는 서겠지. 얘는 의, 얘는 신, 얘는 화, 청, 잡, 에,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몇 번째 값까지 보여줄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용품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까지라고 레프트 함수 썼으면 청소가 나오겠죠. 여긴 에, 완 나올 거고요. 이거는 비, 엘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레프트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 같은 경우는 손이 너무 시려워요. 여기도 사실 나와요. 이렇게 텍스트 그리고 넘버. 그래서 레프트 같은 경우는 대상값 어느 값을 레프트 할 것이냐 라고 그 셀을 지정해 주고요. 몇 개 왼쪽부터 몇 개. 몇 숫자가 나오는 거겠죠. 아이고, 으아, 손이 너무 시려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소문자, 소문자네. 대소문자 안 가려요. 함수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있는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걸로 보여줄까요? 자, 지금 이게 문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라면 이게 조건이죠, 그쵸? 조건이면 맞았을 때는 뭐 나와야 돼? 온라인 나와야 돼. 틀렸을 때는 나머지 것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나머지 것들도 되게 많네, 뭔가. 자, 첫 번째 조건부터 정리합시다. 코드래요. 코드 어딨어? 여기 있죠. 요거야, 요거. BO의 첫 번째 글자가 A면 그러면 첫 번째 글자라는 걸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글자라는 게 바로 이 left를 쓴 겁니다. 그러면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left BO셀에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겠죠? 첫 번째 글자니까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 얘가 뭐라면? 첫 번째 글자가 A면 A 그냥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텍스트는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BO 요 코드에 1 첫 번째 글자 요 A 나와 있는 요게 텍스트 A라면 맞는 값이죠 이거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요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얘도 텍스트 온라인 그대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만약 아니면 이게 기타 등등 이게 나오겠지. 짠 하면 온라인 나오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요 한 번도 꺼놨네. 아닐 때도 B면 오프라인 이라는 조건이 한 번 더 들어가 있네. 그럼 얘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똑같이 위에서 편집할게요. 여기서 편집할게요. 다시 한번 if 나오는 거야. if 만약에 left가 요거에 left가 첫 번째 거 그치 한 글자잖아. 이게 b라면 b면 오프라인이라는 걸 그대로 나와야겠지. 짠. 만약 아니라면 온오프라인 나오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확한 함수가 됩니다. 해석해보면요 만약 레프트 BO 요 BO의 레프트 첫번째 거 요 앞글자가 A라면 온라인이고요 A가 아니라면 이 뒤에 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함수예요. 만약에 레프트가 요 첫 번째 글자가 B라면 오프라인이고요 그것마저 아니라면 온오프라인을 내보내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몇 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는 머리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생각을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값이 맞는지 얘가 원하는 그 내용이 맞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많이 연습하는 겁니다. 이 품문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A래 1이 요만큼 길게 있어요. 얘를 다 1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써? 엑셀은요 좋은 게 채우기 핸들이라는 여기 요 부분을 요 점 있는 부분이 있죠 초록색 요걸 잡고 끌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우린 이거 안 쓸 겁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은 돌아가기. 이렇게 끌면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선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이거랑 다르잖아요. 여기는 두꺼운 선 없잖아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끌면은요 이 칸에 이 셀에 있는 요 형태가 다 복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위에가 두꺼운 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하니까 위에 두꺼운 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복사 컨트롤 C를 하시든 아니면 오른쪽 클릭 복사를 하시든요. 페이스트 할 거예요. 저희 붙여넣기 할 건데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그냥 붙여넣기가 아니라 뭐 우리 지금 함수 썼잖아. 함수 fx 함수 수식만 복사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하나 있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상하게 나왔죠. 작은 따옴표 여기 있네요. 짠 다시 복사해서 함수로 붙여넣기 짠 하면은 예쁘게 나왔네. 이렇게 하시면은 첫 번째 문제 클리어. 1번 했어요. 2번이요 3월 매출액 순위. 2번은요 여기 3월 매출액 순위 문제는 다 여기 나와있어요. 사실 요거 보고 하셔도 돼요. 하는데 3월 매출액의 내림차순 순위 3월 매출액은 여기 있고요 얘네들 중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요 그 뒤에 위를 붙이래요. 일단 하나씩 합시다. 3월 매출액 내림차순 순위 랭크 EQ라는 함수를 씁니다. 랭크 EQ도 되게 자주 나와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랭크 EQ 함수는요 순위 구하는 거예요. 3월 매출액의 순위 구하는데요 하나씩 봅시다. 함수 랭크 EQ 넣었어요. 해서 알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알면은 그냥 쓰면 되는데 모르겠으면 이거 누르세요. 함수 삽입 눌러보면은 자동으로 랭크 EQ 지금 나오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눌러놓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기 써서 검색하셔도 나와요. 편하신 대로. 얘는 순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어떤 거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예요? 일단 얘의 순위를 알고 싶어요. 그쵸? 같은 줄. 얘의 순위를 알고 싶어요. 레퍼런스는요, 여기 두 번째 줄이 레퍼런스는 어디서? 요만큼에서요. 요 범위 내에서 얘가 몇 등인지 순위 알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오더는요, 적혀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자면 오른차순. 우리 문제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내림차순 거래요. 그쵸? 내림차순 어떻게 하래?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안 써도 되네.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짠 누르면 얘는 4등인가 봐요. 그쵸? 마찬가지 복사해서 함수로 붙여 넣으면은요, 짠! 넣으면, 와, 끝났다! 아니에요. 3, 어? 얘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순위야? 얘네 1위가 3명이야. 말이 돼? 안 되죠? 왜 틀렸는지 봅시다. 자, 얘 보면은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자, 보면은, 어? 그래. 요 범위 내에서 요 파란 애가 몇 등인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보니까, 어? 범위가 여기가 아닐 텐데? 그쵸? 빨간색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 요 범위 내에서 얘가 몇 등인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 다른 것도 봅시다. 어? 어? 아 엑셀은요 너무나 똑똑해서 내가 여기서 작업을 했으면 이 다음 칸에 가면은 자동으로 얘네가 한 칸씩 내려가게 돼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모양을 이 범위를 자동으로 잡습니다. 아까 이거 첫 번째 거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을 때, 그쵸? 자동으로 내려가죠. 네 번째 거 하니까 여기 네 번째로.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게 굉장히 편한데, 지금처럼 범위를 고정시켜야 될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걸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지 않는, 고정시켜야 되는 걸 절대 참조라고 하는데, 지금 요 빨간 범위는 절대 참조로 고정시켜야겠죠. 그쵸? 고정시켜야지 이거 안 내려가겠지. 다시 첫 번째 거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얘네들을요 내가 고정시키고 싶은 곳에서 F4를 누릅니다. F4를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달러가 생겨요. 보이나요 달러? 얘도 고정시켜야 돼. F4를 눌러주면은 달러가 생깁니다. 달러가 H 앞에도 있고요 O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다 고정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H는 고정인데 세로는 고정인데 가로 행이 5에서 6, 7, 8, 9 내려갈 거예요. 달러 어? F4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냥 달러 써줘도 돼요. 키보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얘를 절대 참조라고 해요. 그럼 했으니까 복사해서 다시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함수 붙여넣기 짠 하면은요 빨간색은 고정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죠?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 아니죠. 내림차순 순위 구했어요. 거기에 위를 붙이래요. 아 이렇게 1위 아까 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어디 있었어? 요거 붙인 것처럼 셀을 서식해서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얘는 엔드 연산자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셀 서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엔드는요 간단해요. 그냥 엔드 붙이면 돼. 다시 첫 번째 거 여기 뒤에 엔드 붙일 겁니다. 엔드는 7 위에 있네요. 시프트 7. 엔드 붙였죠. 여기에 위 붙일 건데요. 위 쓰면은 그냥 쓰면 안 돼요. 왜? 얘는 글자잖아.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정답 해서 얘를 다 같이 다시 한번 함수 붙여넣기 짠 하면은 끝납니다. 지금은 설명하느라 계속 붙여넣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싹 만들어서 한 번만 붙여넣으시면 되겠죠. 해서 2번도 끝. 3번 매출액 합계. 3번이 여기죠. 그쵸. 생활상품 이거에 매출액 합계 해서 함수는요 뭐 쓰라고 그러냐면 아 이것도 써줄까요? 엥 랭크 EQ 얘는요 앞에 대상 써주고요. 범위 해주고 그리고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써있잖아. 오름 혹은 내림 내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4번 여기는요 뭐였어? 4번? 3번이구나. 얘는 dsum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d 붙은 요 앞에 d 붙은 거는요 반드시
하나는 꼭 나와요. 여기서 나오든 이 뒤에서 나오든 D 붙은 함수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나와요. 이 D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자료의 모음에 그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어떻게 해라. 얘는 이번 같은 경우는 sum 더해라 라는 거예요. 데이터 함수는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dsum 함수는요, fsin ig dsum 함수는요, 해볼게요. 일단 자, 생활상품에 생활상품? 생활 여기 있다. 생활 요 생활에 2019년 4분기 여기 있다. 요 매출액을 어떻게 하래? 더하래? 합계하래? 다시 생활상품 셋만 해볼게요. 이거 색깔 칠해볼게. 보기 쉽게 여러분은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 그리고 얘 생활 그리고 얘도 생활이네. 얘 2019년 4분기 매출액 그러니까 요거 하고요 요거하고를 더하래. 요 세 개를 더하면 된대. 더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려워. 그치.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뭐 한 8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수천 개 수백 개 있어봐. 그럼 이거 어떻게 다 하나씩 이렇게 구해. 그쵸. 그게 안 되니까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지금 이거를 찾아 놓은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떤 분들은 뭐 D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나오면 항상 범위를 이렇게 잡아라 뭐 있는 그 주어진 대로 잡아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이거 원리를 좀 이해하고 하시면은 좀 더 편하고 실무에서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이왕 공부하는 거 실무에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얘 데이터베이스 이거 dsum 함수 쓸 거예요. dsum 함수 쓰는데요 처음엔 데이터베이스를 고를 겁니다. 적어줄게. dsum 함수 쓰는데요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데이터 범위 범위를 하고요 몇 번째 열이냐 원하는 열 그리고 조건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요거 지금 쌤은 외워서 하는데 요거 이거 함수 요거 눌러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할 때 해볼게. dsum을 할 건데요. 아이고 요걸로 보여줄게요. dsum 할 거예요. 아이고 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지. 다시 할게요. 자 dsum 있네. 자 똑같이 이렇게 세 개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범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번째 열이냐 원하는 열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이거든요. 하나씩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는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다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외우긴 쉬워요. 시험 보기는 이게 훨씬 더 뭐 쉬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 돼. 지금 요게 조건이었죠. 생활 분류에서 생활이 돼야 되고 원하는 숫자는 요거예요. 요거 더할 거야. 그러면 조건부터 원하는 데까지 메뉴 포함해서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만큼 잡아도 돼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잡아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요만큼만 사용할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 그쵸? 필요한 만큼 잡아주시고 필드는 몇 번째에 이 데이터 중에 몇 번째에 내가 더할 값 지금 dsum이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여기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해되죠? 만약에 데이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았다. 그래, 이렇게 다 잡았다. 치면은 내가 원하는 요 값이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죠. 그럼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하지만 저는 이건 추천하지 않으니까 요만큼 잡았어요. 요만큼 중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자, 조건은요. 얘는 항상 그 ITQ 엑셀에서는 항상 똑같이 나와. 조건은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생활이었잖아요. 첫 번째 있잖아요. 항상 첫 번째 나오더라고. 감사하게도. 자, 조건은요. 분류가 생활인 거. 요렇게 두 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D 함수 나오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범위 잡아주고 몇 번째에 있는지 그리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됐죠? 몇 번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뒷섬 됐고요. 다음 3월 패션 상품 3월 매출액 평균 4번이에요. 여기네. 여기. 자, 정의된 이름 분류를 사용하여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거 정의된 이름도 항상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나온 이거 분류로 이름 정의했잖아요. 이거 사용하라는 건데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제대로 범위를 잡았으면 자동으로 이름 바뀝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sum if하고 count if 사용하래요. 자, sum if는요 더해. 근데 if가 있어. 그럼 조건이 맞는 걸 더해요. count if는 조건이 맞는 것. if 조건이 맞는 걸 count 숫자를 세세요 라는 거예요. 자, 패션 상품 3월의 매출액 평균은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이거 지금 색깔 없애줄게. 다시 봅시다. 짠. 패션 상품, 패션. 여기 있다. 패션. 얘도 똑같이 내가 잘 보이게 칠해볼게요. 패션. 얘도 패션, 패션. 또 없네. 얘네 셋에 몇 월? 3월 매출액, 3월 매출액. 요거네, 요거 3개네. 얘네들의 평균이래요. 평균 어떻게 구해?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 세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나, 둘, 세 개. 이해되죠? 원하는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에요. 자, 평균을 구하는데, sum if하고 count if를 하래요. 더하고요, count는 숫자 세는 거잖아. 뭐였냐면,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되겠네요. 그래야지 평균 나오니까. 그쵸? sum if 먼저 해볼게요. 얘 먼저 3개 더 해야 되잖아. 얘는요, sum if, 여기 있다. sum if 더 할 거예요. 얘는요, 요 3개 하라는데, 얘도 보여드릴게. 자, range,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뭐냐면요, 지금 패션이어야 하잖아. 그치?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요 값들 중에 요 3개만 더 할 거야. 요 3개는 뭐야? 이 조건이 패션이잖아. 그치? 얘네들이요. 얘네들 중에 크리테리어. 얘는 조건이 뭐야? 패션이어야 돼. 이거 여기에 지금 여기 똑같이 썼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셀 찾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패션. 아이고. 패션.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얘가 이해합니다. 편하신 대로. 가장 쉬운 건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지 뭐. 패션. 그리고요. 마지막에 합을 구할 실제 셀들. 얘네들이잖아요. 그쵸? 우리 얘 더할 거잖아. 이렇게. 이 얘기가 뭐냐면 요 내용 중에 패션이라는 애만 골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걔에 해당되는 요 3월 매출액의 숫자를 더해주세요. sum range. 이해되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더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우린 더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 뭐 해야 돼? 3으로 나눠야 되잖아. 이 세 개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뒤에 나누기. 나누기는요 요거예요. 엑셀에서 더하기는 이거, 빼기는 요거, 그쵸? 곱하기는 별이에요. 오른쪽 키패드 위에 있어요. 별. 이게 곱하기고요. 나누기는 슬래시예요. 그래서 나누기, 요거 나눌 건데 여기도 함수 쓰면 되겠죠? 함수 뭐였어?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count, 아이고 c-o-u-n, count if, 여기 있다. 얘는요, 레인지, 범위고요. 조건이에요. 범위,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중에 조건은요. 얘도 이거 함수 이걸로 해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조건은 패션이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터치면은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이것도 안 써도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씁시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뒷손까지 했고 sum if sum if sum if는요 조건 범위를 일단 잡아줘요. 레인지 조건 범위 그리고요 거기에 조건을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더할 아이고 할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라고 써놓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여기는요 count if였지. 으아, 동시경, count if, 여기 있다. count if, 얘도 범위에요. 그리고 조건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은 쉬워요. 카운트 이프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은 좀 쉽게 나와가지고 다음번에 또 어렵게 나오면은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됐고요. 다음 2019년 4분기 최소 쇼핑 매출액. 문제 중에 이 엑셀 중에 만약 함수에서 정말 나 함수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 맞아야지 그때 맞추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최소 최대 항상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쉬운 거 최소 쇼핑맥 쇼핑 매출액 민 함수래요. 얘는 미니멈이란 뜻이에요. 민 여기에요. 자 민 아 어 민 자 얘는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얘는요 어려울 거 없어. 2019년 4분기 얘네들 중에 최소값이 뭐예요? 끝. 짱 쉽죠잉? 이게 다야. 요거 민의 범위를 잡아주면 끝입니다. 아이고 색깔 없애겠다. 짠 색깔 없어져라. 민이나 혹은 맥스 뭐 이런 것들 최소 최대 이런 거 나오면은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얘는 안 적어도 되겠지? 자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 자 1월 매출액 얘도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요 함수 나와요. 그래서 vlookup은 웬만하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vlookup 자 얘는요 요 h14 요거 요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요 내용이 바뀌잖아요. 바뀜에 따라서 요 옆에 칸도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코드 AL354 예. 얘가 있으면 1월 매출액 요게 나와주면 좋겠고요. 만약 얘가 다른 거 예를 들어 BF684 이거죠. 요게 나오면 어디? 요게 나왔으면 좋겠다. 맞죠? 아니야 1월 매출액 요거구나. 요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해서 얘 vlookup이라는 함수 알아볼게요. 얘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얘도 데이터베이스랑 비슷해. 근데 데이터베이스랑은 좀 다릅니다. 사용이 달라.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메뉴까지 다 잡아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 메뉴까지 잡아야 되는데 vlookup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필요한 알짜배기 데이터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비슷해. 비슷한데 D 함수는요 메뉴를 잡고요 vlookup은요 메뉴를 잡지 않습니다. 이거 차이점 알아두시고 하시면 좀 더 쉬워요. 자 vlookup 써줄게요. vlookup 얘는요 일단 찾을 값 내 찾고 싶은 값 그리고요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몇 번째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게 요게 vlookup이에요. 요거 마찬가지 설명은 요거 눌러서 찾아도 되는데 이게 정확히 나오면 참 좋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볼게. 짠 vlookup 찾았어요. 여기 있어. 보면은 표의 열에서 찾으려는 값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에요. 자 요거 찾을 거예요. 요거 찾아서 계속 할 건데 요게 table array 얘가 범위입니다. 아까 여기 써있어. 찾을 값 범위 돼있죠. 범위는요 어디였냐면 분명히 얘가 나오는 값 얘가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만큼에 나오죠. 그래서 뭘 반환할 거야? 1월 매출액이었잖아. 1월 매출액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잡는 거 이해돼요? 자, 요 코드가 여기 있고요. 요 라인에 있고 1월 매출액 여기잖아.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검색해서 요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서 범위를 요만큼 잡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D 함수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D 함수는 메뉴 잡고요 메뉴까지 고르고요 vlookup은요 메뉴 안 잡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메뉴까지 잡아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메뉴 잡으면 오류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vlookup은 원래는 정말 알짜배기 요 내가 원래 원하는 요 데이터들만 잡아주는 게 vlookup이에요. 자 골랐으면요 똑같아. 얘는요 몇 번째 열 아까 여기 있죠. 몇 번째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네요. 여기 1월 매출액 그쵸? 다섯 번째 그래서 여기 5 이거 첫 번째는요 이거 데이터 잡을 때는 무조건
요 값이 있는 여기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만약에 브이룩업으로 여기 이걸 골라야 돼. 그런데 데이터를 여기서 잡았다.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얘가 있는 얘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잡아주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 나오면 또 그때 해보면 돼요. 자, 마지막 거는요,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false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건 true 혹은 생략 쓰면 되는데요, 우리는 정확한 값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false, 얘는 사실 항상 false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리고 실제 저기서도, 실제 실무에서도 대부분 다 false 씁니다. 자, 해서 false 써서 주면, 이렇게 해주면 값이 나와요. 확인해 볼까요? 다른 거 눌러보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항상 요거, 여기 값이 여기에 요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항상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함수는 끝. 그리고 마지막 놓치지 말고 7번도 해줘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대부분 이거랑 요 형태로 나옵니다. 대부분 다른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조건부 서식은요, 조건을 맞춰놓고 맞는 그 셀을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형식을 바꾸든지 바꿔주는 겁니다. 조건을 맞는 걸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자,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인 행 전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매출액 요걸 검사해서 요거의 조건이 맞으면 행 전체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범위는요, 요 행 전체가 되겠죠. 메뉴는 아니야. 메뉴 잡으면 다 달라져요. 이거 메뉴 잡는 거 아니에요. 요 데이터들만 딱 잡아주고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인 거를 골라주는 거겠죠. 조건부 서식 찾아볼게요. 조건부 서식 어디냐면요, 요 홈 탭에 여기 조건부 서식 여기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 눌러주면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린 새로운 규칙 만들 거예요. 새로운 규칙, 새 규칙 눌러주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수식을 이용해서 하래요. 여기 있죠. 수식을 사용해서. 그쵸? 마지막 거 수식 이용해서 골라주면 돼요. 자, 수식이 차임값. 수식이 뭐였냐면요,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이에요. 3월 매출액, 여기 있네요. 요만큼이 있겠네요. 요만큼. 맞아요? 아닙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이렇게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하냐면, 한 칸을 다, 한 셀을 다 확인해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3월 매출액만 보면 되잖아요? 3월 매출액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얘가 몇이었어? 500만 이상. 그럼 얘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얼마? 500만. 쉼표 써? 안 써? 안 쓰는 겁니다. 얘는 그냥 숫자만 쓰면 돼요. 쉼표는 사람이 알아보기 편하려고 찍은 거지. 얘는 그대로 그냥 숫자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얘 H 고정되어 있고 O 고정되어 있죠. 얘만 검사하고 끝날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3월 매출이니까 얘 전체를 다 검사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H5, H6, H7, H8. 무슨 얘기냐면 H는 고정됐네. 그치? H5, H6, H7, H8, H9 이렇게. 나머지 H는 그대로인데 숫자만 바뀌죠. 그러니까 H는 그대로 고정, 숫자는 고정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요, 맞으면 서식 적용하래요. 글꼴 파랑 그리고 굵게. 설정 서식 여기 있죠. 서식 굵게 여기 있네요. 그리고 색깔 파랑색 이거요? 아니죠. 이제 눈치채겠지만 요 밑에 있어요. 파랑 이거 안 돼요? 얘는 뭐야? 진한 파랑이네. 아니야. 파랑 얘죠. 클릭 확인 됐죠. 이게 맞으면 요 서식 적용하세요. 어떻게? 행 전체에. 왜? 범위를 다 잡았잖아. 그쵸? 확인 눌러보면 짠!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두 줄이 색깔이 바뀌었으면은 정답 됐나요?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요거 쓰면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 보시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봤어요. 해서 두 번째 함수까지 다 끝났습니다. 해서 요렇게 하면 1작업 끝.